입욕 시간이에요. 힘들어. 아니. 평소에도 어머니와 조교를 즐긴다는 이재은 씨. 어머니도 딸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제일 좋아한다네요. 모녀가 찜질방을 못 가거든요. 엄마가 답답해. 저도 좀 답답한 게 있어서 그런 데를 못 다니니까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조교 같은 거 해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5분, 20분 그 정도 이렇게 40도 되는 물에 딱 해놓으면 혈액순환에 좋고 언제나 이재은 씨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고 있는 어머니. 대화를 잘 안 해요. 말수가 별로 없어서 말을. 안 해도 알아. 그냥 아 제가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제가 뭐 있구나. 뭐 이거 다 아니까 어렸을 때부터 항상 엄마와 같이 다녔기 때문에 막 이러고 뭐 찾고 있으면은 이거? 그럼 어떻게 알았어? 이거 찾아. 긴 말이 필요 있을까요?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다는 아주 돈독한 모녀 사이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딸 이재은 씨가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순환에 좋은 마사지래. 내가 해줄게. 목 울 때 양 옆으로 위치해 있는 경동맥. 심장과 뇌를 이어주는 곳인 만큼 자주 마사지를 해주며 혈관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요. 과거 심각한 혈관 질환들을 앓았었던 이재은 씨의 어머니. 그럼 지금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괜찮아지신 거예요? 네, 다 괜찮은데. 약은 계속 약은 먹고 있는 건데. 왜냐면은 이거 약을 먹다가 끊으면은 어떤 현상이 또 혹시나 일어날까 봐서 이 혈압이라는 것은 이 스트레스도 오는 거니까 혹시나 잘못될까 봐서 그냥 약은 꾸준히 먹고 있어요.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좋대요, 근데. 제 나이에는. 고지혈증을 앓았었기에 운동만 아니라 식단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데요. 다이어트와 혈관 건강을 위한 그녀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게 좀 마늘이 원래 생마늘 그냥 통으로 먹으려면 좀 알이잖아요. 마늘을 한번 쪄주게 되면은 그 아린 맛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늘을 푹 쪄준 뒤 곱게 으깨고 꿀과 함께 섞어주면 완성인데요. 다이어트식은 이미 이제 꾸준히 오래 이제 해왔고 이제 욕심이 좀 생기는 거죠. 많은 좀 정보를 얻어서 바꾸고 있어요. 요즘에 다이어트 겸 건강식이라고 해야 되나?